이번 에피소드는 6장의 컨버전입니다. Rust addresses conversion between types by the use of traits. Rust는 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타입들 간의 컨버전을 컨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from and into라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말, 방금 봤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프라임부터 보실까요? 프라임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예제부터 보시죠. 그래서 유스에서 스탠다드에서 컨버트 모듈에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져와요. 얘가 뭔지 보니까 얘가 트레이트란 말이에요. 그죠? 트레이트 프롬 돼 있고 타입은 T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드도 돼 있는데 이 사이즈드가 무슨 뜻인지는 조만간 아시게 됩니다. 일단은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지네릭이란 건 알겠죠? 예, 지네릭이고 T 자리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스트럭트 이 트레이트 프롬이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누가 임플멘트 하냐니까 요거 요 넘버라고 하는 요 녀석은 뭐예요? 요는 커스텀 타입이죠. 우리가 만든 타입입니다. 요 타입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함으로 해서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임플멘트 하는지 볼까요? 프라임에서 number의 프라임, 저 number의 프라임 불러와 쓰는 겁니다. number의 프라임.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특정한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 타입, 요 데이터 타입의 뭘 하나 지금 클래스 메소드, 스테이팅 메소드 좀 쓰고 있죠. 스테이팅 메소드를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불러 쓰는 방식 이렇게 불러 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스테이팅 메소드를 불러 쓰는 방식 콜론 두 개 들어가 있고 똑같죠? 그래서 number는 i32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셀프를 리턴합니다. 셀프가 뭐예요? number value item 이렇게 되죠. 지금 i32니까 value는 아이템 i32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30이라고 하는 것이 i32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얘를 받아서 number value 30 이런 우리가 만든 커스텀 타입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num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num 속에는 보시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my number is number value 30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플멘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number from 이런 형식의 문장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 어떤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 타입이 그 트레이트가 규정한 펑션들을 자신의 메소드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재생, 반복 재생해서 들으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럼 into는 뭐냐? into는 반대예요. 반대의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니까 프람을 만들면 into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i32 number는 number가 i32를 받아서 이런 인스턴스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i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어떤 value는 자동적으로 요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umber 내가 너를 불러 꽃이라고 뭐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꽃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 너라고 해야 되나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나에게 꽃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같은 말이죠. 그런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옆 부분만 달라지는 게 이 부분 메인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let int 5에서 5 이 int는 이 5예요. 얘가 int 호출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i32라는 데이터 타입에 in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요. 그게 Rust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 돌려보시면은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into와 from과 into의 관계입니다.